이번 시간에는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 설명과 고객 만족도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 고객 상담의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하는 방법을 배운 이후여서 그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의뢰한 고객은 자신의 차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되는지 궁금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만약 이때 고객에게 수리 범위와 비용 또 어떻게 수리되는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고객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들은 고객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작업자를 믿고 기다릴 것이고 또한 정비가 끝난 후에도 고객이 수리 결과에 만족하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 관리를 해준다면 고객의 감동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수리 범위와 비용, 수리 내용 설명하기와 고객 만족도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수고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중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맡기러 가면 제일 궁금한 것이 내 차가 어떻게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차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어떤 고객들은 작업자에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고 반대로 작업자는 고객이 물어오면 귀찮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비사와 고객 간의 신뢰는 차량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정비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비를 맡겼을 때 수리 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찬찬히 견적서를 보고 설명해준 업체에 더욱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은 정비 작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고객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단순히 정비만 잘하면 됐지 굳이 설명을 다 해줘야 하나?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 후에도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만족도를 확인해서는 그 만족도를 바탕으로 차후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정비가 끝난 후에 수리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객 만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비가 끝난 차를 가지고 가서 다시 운행하게 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과의 상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수리 비용을 설명하고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 설문조사 해피콜까지 모두가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상담 과정이었군요. 그럼 선생님,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을 설명할 때 고객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잠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씨가 오늘은 열심히 작업 중이네요. 미션 왔어요. 아, 오셨어요. 아,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미션. 자, 오늘 미션도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길어요? 차량의 수리 비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자동차 정비 전후 과정, 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라. 오, 오늘 내용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 설명과 고객 만족도 확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 설명에 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차량의 수리 범위를 분류하고 소요 부품과 정비 시간의 비용을 산출하여 소요 비용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에게 수리 과정과 수리 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확인 학습을 통해 작업 지시서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 정비 전후 과정, 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고 작업 지시서에 따라 확인된 만족도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 계획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정비 관련 제반 사항을 기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모든 고객은 저렴한 수리비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차량의 상태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과 수리 내역에 따른 수리비가 다른 정비업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에 맞는 올바른 부품을 사용하고 단위 작업에 의한 체계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용에 관한 불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미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리 비용이란 수리를 해야 할 자동차에 들어갈 비용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두로 가격을 정하고 보험회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고객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정비업소와 고객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작업과 공임, 부품의 품목과 가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시합니다.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명세서에 기록하는데요. 자동차 정비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기록표에 기록을 하여 언제든지 고객의 차량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내역서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점검정비명세서의 내역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요. 점검정비 내역을 업체의 해당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관하며 정보관리 책임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 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점검정비 이력 유지 관리에서 점검정비 이력은 고객의 차량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법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를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서 설명하고 영상물을 이용하여 교환, 수리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차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정비업소에서는 작업 방법에 대해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므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난이도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작업 소요 시간입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작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기다리는 고객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작업 시간을 여유 있게 전달하여 고객이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고객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의 변수와 결과를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여 불가피한 추가 작업 시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 또 다른 고장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추가 지출을 요구한다면 고객과의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좋은 감정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담 시에 미리 작업에 수반되는 변수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비용이란 수리를 해야 할 자동차에 들어갈 비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데 고객이 상담을 통해 구두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고객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업소와 고객 사이에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점검 정비 명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고객이 차량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점검 정비 견적서에는 등록번호, 견적일, 견적 내용 및 견적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 정비 내역에는 등록번호, 점검 정비 의뢰일, 점검 정비 완료일, 점검 정비 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정비 명세서의 내역을 업체의 해당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관하며 정보 관리 책임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자동차의 관리법에 의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 규정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끝으로 점검 정비 이력은 고객의 차량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관련 이력을 유지하고 관리하지만 여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법적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 정비를 하기 전부터 내 차가 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정비해야 하는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비를 받게 되면 과연 내 지갑에서 얼마가 빠져나갈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물론이죠.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용을 작성할 때는 고객과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뢰,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신뢰를 주는 수리 비용, 과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정확한 안전점검을 통한 수리비용 작성은 수리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이 우선입니다. 고객의 설명을 토대로 특정 부분만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방정비와 고객의 자동차 관리에 성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점검 후에는 점검 시 발견된 이상 부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수리비용 산출 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 단위 작업에 필요한 동시 작업 항목까지 예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작업 지시서대로 고객과 합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시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고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매니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위 작업 데이터 바탕으로 한 수리비용 작성은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수리비용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단위 작업이란 정비 작업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종별 부분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부품의 품목, 가격, 그리고 정비 요금을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고 견적서 작성 시 단위 작업의 내용만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견적에 기재되므로 매우 편리하게 통일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일일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업 내용을 꼼꼼히 기재해 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곧 단위 작업 시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견적을 작성하면 다른 정비업소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 단위 작업의 데이터는 작성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리비용의 비율입니다. 정비 서비스의 수리비용 중 부품의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시간당 작업자의 수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즉 맨아워의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비 요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웃한 정비업소와 차이가 너무 크면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역적 특성을 살펴서 수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간단해서 바로 시작하면 될 듯한데요. 교수님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수리 범위를 설명할 때는 고객에게 고장 현상과 작업의 범위를 설명하고 예상 정비 항목과 정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수리 범위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리 비용을 설명할 때는 작업 전에 미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작업과 공임, 부품의 품목과 가격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시해야 하고 수리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균일하고 공정해야 하며 공손한 자세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내용과 비용, 무료 서비스 품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고객의 서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을 설명할 때는 고장 부위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고객이 이해하지 못해 물어보더라도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난이도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 시 부득이하게 다른 부분까지 동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까닭에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여 고객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의 변수와 결과를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여 불가피한 추가 작업 시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상담 시에 작업에 수반되는 변수에 대해 미리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작업 지시서에 따른 정비 과정과 수리 결과 확인, 고객 만족도 조사, 정기 점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후 관리 등이 있는데요. 작업 지시서에 따른 정비 과정과 수리 결과 확인은 정비 전반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는 추후 정비 계획과 과정에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완료하면 반드시 작업자는
고객과 동승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설문, 해피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정말 이번 강의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정비만 잘하면 됐지 굳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고객에게 반드시 고장의 현상과 작업 범위 그리고 예상 정비 사항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정비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객의 자동차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정비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할 때 비로소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 만족도 확인이 남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는 고객이 받은 정비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정비업소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스템입니다. 전화 이메일 서비스는 고객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 매우 인색하며 친절을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고 출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고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자동차의 수리에 만족은 하는지, 서비스를 받는 동안 정비업소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매니저가 직접 고객에게 확인을 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고객은 기대하지 않았던 관심과 친절에 어색해하면서도 의외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지나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친절한 자세로 사후 관리를 해주면 그 감사의 마음은 두 배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의 효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의 몇 배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서비스의 두 번째 효과는 정비 업소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바로 고객의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을 접하는 정비업소에게는 대단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을 접하는 정비업소에게 있어 가장 확실한 충고는 고객으로부터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실천하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을 남보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비로소 고객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영신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객 상담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리 범위를 설명할 때는 고객에게 고장의 현상, 작업 범위, 예상 정비 항목, 정비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설명할 때에는 작업 전에 미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설명하고 정확한 작업과 공임, 부품의 품목과 가격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시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용 관련 사항은 작업 내용에 따라 균일하고 공정해야 하며 견적을 제시할 때는 공손한 자세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작업 내용과 비용, 무료 서비스 품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고객의 서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작업 지시서에 따른 정비 전후 과정 수리 결과 확인, 고객 만족도 조사, 정기 점검에 대한 정보 제공, 사후 관리 등이 있습니다.